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구급대원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거나 확진자,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대전의 경우 오는 8월까지 300여 명 전원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주민들의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전 대덕구청장과 중구청장이 현장 대응인력 자격으로 우선 접종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 특혜 논란을 제기하자 나머지 단체장들은 접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장 대응인력까지만 우선 접종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상태입니다.